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우리은행 필기에 대해서 함께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검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검사는 한국능률협회의 인성검사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성검사의 경우에는 다른 시험처럼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야 솔직해지는지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검사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대략 20% 정도가 인성검사에서 떨어지는데, 상대평가는 아니고 절대평가인데도 그렇게 꽤 많은 분들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그 수준의 분들이 탈락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은행의 인성검사에서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예시가 우리은행의 인성검사 문항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아니요로 답변하는 스타일이에요. 남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습성이 있다. 예 아니요. 나는 사소한 일로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심통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예 아니요. 집중력이 부족하고 한 가지 일을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편이다. 예, 아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답변을 해나가시면 되는데, 답변을 해나가다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일관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가령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는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좋은 쪽으로 답변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옆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는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는 사람이야. 예스!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가다가 이제 이 지문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장을 또 풀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나는 필요한 경우 규칙과 질서를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규칙과 질서를 어기지는 않는 것 같아. 아니요. 답변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의 평가지에서 여기 응답 신뢰도 부분이 낮아지게 되고, 이게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면 그냥 꽈락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뢰도를 테스트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걸려들지 않으려면 일관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일관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어려우면 이런 부분에서는 사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나는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헷갈리면 내가 횡단보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무단횡단을 한 적이 있는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생각하면 조금 더 일관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 돼요. 뒤쪽에 비슷한 질문이 나올 때도. 그래서 규칙과 질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횡단보도를 생각해서 답변을 하고, 그럼 횡단보도 어긴 적 있느냐? 보통 한 번쯤은 어긴 적이 있죠. 그럼 엄격히 지키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필요한 경우 규칙과 질서를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학교에 늦으면 나는 무단횡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무단횡단 학교 가다가 지각했을 때 한 적이 있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생각하면 이 질문들이, 요 질문은 앞장에 나오고 요 질문은 뒤에 나와도 보다 일관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신뢰도 테스트하는 질문에 걸려들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처음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계획한 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하는 계획한 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 자, 계획한 일이, 이거 읽어보면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죠? 포기하는 경우는 없다. 예스! 하고 넘어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래는 서울대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계획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사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뒤에 나오는 또 비슷한 유형의 질문, 신뢰도를 테스트하는 두 가지 질문, 이 아래 질문을 이번에 같이 보면, 계획한 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포기하기도 한다.
자, 지금 이 두 질문이 어떻게 상충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인성검사에서 일관적으로 답변을 못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게 헷갈린다면 사례를 통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는 원래 서울대에 가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경우는 없다니까 여기서는 아니오를 답해야 되겠고, 계획한 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포기하기도 한다. 내가 서울대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한 적이 있지. 예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그래야 여러분의 답변이 일관적으로 나오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한데 어려우면 사례로 생각을 해라. 그래야 신뢰도가 안 떨어지고 꽈락을 안 하실 거다. 그래서 정직성, 뭐 성실성, 책임감, 봉사심, 협동성, 추진력, 리더십, 지도력, 친화력, 인내성, 안전성, 기타 등등에 대해서, 도덕성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성검사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이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신뢰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인성검사 이야기를 여기까지 드렸고, 자, 기업은행에서는 뭐 낙서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안 해요, 필기시험 볼 때. 근데 우리은행에서는 시험 볼 때 낙서하지 말라고, 문제지에 낙서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수학문제 같은 거 풀 때 여러분이 되게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걱정되시면 샤프를 가지고 가시고, 사실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그 문제지에 낙서하지 말라 그랬어도 그냥 끄트머리에 끄적여도 그것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아요. 근데 걔네가 낙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도 풀어야 되니까 낙서하셔도 된다. 걱정되면 샤프 가지고 가서 해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어떻게 남은 시간 지금 뭐 3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은행 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발표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랴부랴 늦어진 발표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성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제 빼고, 자, 우리은행은 2018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필기시험을 객관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원래는 인적성검사를 면접과정 중에서 진행을 했었죠. 근데 별도로 따로 빼내면서 기업은행처럼 따로 필기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작년에 있었던 채용 비리 문제로 인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럼 이번이 첫 시행인데 우리은행 입장에서 누굴 따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작년 채용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기업은행의 채용 과정을 따라갈 확률이 높겠죠. 기업은행도 역시 올해 처음으로 논술에서 필기시험이 객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우리은행이 지금 기업은행처럼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제일 1순위로 살펴봐야 할 건 지난주에 있었던 기업은행의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준비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행의 기출문제, 경제금융상식 분야의 전문제를 복원을 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경제금융 파트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 때도 지문 자체가 뭐 문장 배열이라거나 추론 문제 등의 지문 자체가 금리나 금융 상품에 대한 지문으로 채워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보다 수월하실 거예요. 기업은행도 그랬고요. 자, 그리고 수리나 자료 해석 문제 같은 걸 풀 때도 이율이나 그 금융상품의 이율이나 중도해지 할 때 어떻게 이제 금액이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행의 상품의 이율과 중도해지 그 다음 세금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면 이런 수리 문제를 풀 때도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드려볼게요. 매경이랑 테스트넷을 많이 공부하시는데 공부하는 게 나쁘지는 절대 않아요. 그런데 양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은행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경 테스트나 한경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남은 시간 대비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버려야 될 부분이 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번 기업은행 역시 상대적으로 매경 한경보다 더 쉽게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시험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기업은행 4월 21일에 있었던 기출문제들을 전부 살펴보고 매경이나 매경 테스트 그리고 테셋 이론 일부 경제금융 부분에 관련된 일부를 살펴보고 그리고 경제금융 시사와 관련된 최신 이슈를 함께 정리를 하시는 것이 남은 시간 동안 최적의 공부 방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난이도를 중요도를 강의에 표시를 해놨으니까 중요도가 하인 부분은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중요도가 높은 부분 먼저 수강을 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틈틈이 수강을 하시면서 그 자료함에 비치된 용어 정리의 기출문제에 있어서 기업은행 기출문제에 있어서 용어들이 출제된 부분들을 다 담아놓았으니까 용어들은 여러분이 별도의 강의가 아니라 그 용어집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경제금융에 대한 이론 부분은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문제를 이제 연습문제를 푸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은행의 필기 강좌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